오늘은 ICL 월드 프로쇼 4연승의 주인공인 왠지 피지크 프로 김승현 선수의 어깨 운동 영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접니다. 가시죠. 우선 김승현은 어깨 운동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가 가장 어깨 자극이 커서라고 하네요. 물론 앉아서 할 때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앉아서 할 때는 관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서서 하는 걸 더 즐겨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원판을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돌려주면 원판의 회전력에 의한 더 큰 자극이 들어오기는 개뿔 그냥 예, 관중입니다. 오프 시즌에는 보통 5개에서 6개 횟수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프 시즌은 고중량 훈련을 추가를 해주는 편이고 영상처럼 70kg로 5번 수행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 말했듯이 가장 첫 번째 운동으로 고중량 프리웨이트를 선호하는 편이면서 나머지 운동에서 보조 훈련으로 가벼운 중량 그리고 더 많은 반복 횟수, 더 좋은 자극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특히 팔을 위로 뻗었을 때 완전히 다 뻗어서 승모근까지 수축하면서 완전 수축을 하는 방법은 어깨 발달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독특한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에 앉아서 숄더 프레스 머신을 수행 중인데 원래는 서서 하는 운동이지만 누가 벤치를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김에 그냥 해봤다가 자극이 좋아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별 이유 없는 숄더 프레스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똑같은 머신이 있는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같이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현이 했던 숄더 프레스 머신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자극이 좋은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머신은 해머 스트렝스의 숄더 프레스라고 합니다. 뒤로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게 핵심 포인트고 너무 전면 삼각근의 자극에만 치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도를 보면 시상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팔의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팔꿈치 방향이 앞을 향하게 되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케이블 머신을 활용한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운동인데 영상이 너무 재미없을까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아직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이 머신에서 했다가 별로 자극이 안 좋아서 다른 머신에서 바꿔서 했습니다. 얼핏 보시면 루 레이즈라는 동작과 비슷하고 전면 삼각근의 움직임과 자극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 이거 나 3인칭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오프 시즌에는 기본 운동 플러스 낯선 운동이나 아직 어설픈 운동 테크닉을 연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테크닉 연습이 끝났으면 다시 메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중량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중량이라고 하면 5회 이하로 수행되는 중량을 이야기하지만 덤벨의 경우에는 반동과 자세에 따라 중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회 근처의 중량을 고중량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량을 업라이트 로우 동작에 가깝게 수행하면서 덤벨을 내릴 때 팔을 곧게 편다는 느낌을 주면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틈만 나면 몸자랑을 해대는 이유는 사실 포징 연습이고 김승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보디빌더나 피지크 선수들은 세트 중간에 이렇게 포징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꼴불견입니다.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수행 시 상체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김승현조차도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아래의 흔들림을 최대한 억제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운동은 머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김승현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가장 좋아하는 운동으로 꼽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상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동작을 제한할 수 있고 각도마다 일정한 자극이 들어오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머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반드시 수행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지크 선수 김승현의 오프 시즌 어깨 운동 영상을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한 바를 적용해서 따라해보신 다음에 강력한 어깨 갖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컨셉질인가? 반응 좋으면 2탄 갈게요.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으면 고독한 개츠비 저희 구독해주시고 지금까지 아까 설명 영상에 나온 피지크 선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